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9장. 게임은 시작되다. 시드니 카턴과 감옥의 양이 컴컴한 옆방에서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으리만큼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리고 있는 동안 루리는 적잖은 의문과 불안감에 쌓여 제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을 받고 있는 이 정직한 장사치의 태도라는 것이 또한 믿업지 않았다. 그는 몸의 중심을 이 다리, 저 다리로 수없이 옮기며 무엇을 찾아내기라도 하려는 듯 지극히 유심히 손톱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루리의 눈과 마주칠 때면 의뢰 손바닥을 입에다 갖다 대고 그 묘한 기침을 짤막짤막하게 터뜨렸다. 어쨌든 이런 태도는 완전히 솔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특징들이었다. 이때 시드니 카턴과 스파이가 컴컴한 옆방에서 나왔다. 절각의 바세드 이렇게 우리의 합의가 성립된 이상, 나를 무서워할 건 하나도 없네. 시드니 카턴이 말했다. 카턴은 난로 앞에 의자에 놀리와 마주 앉았다. 단 둘이만 있게 되자, 놀리는 카턴에게, 아까 옆방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 죄수에게, 일이 불리하게 되면 저와 한번 만나게 해달라는 약속을 단단히 해놓았습니다. 제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놈에게 너무 벅찬 요구를 해봐야 놈의 모가지를 도끼날 밑으로 쳐넣는 것밖에 별수 없을 테고, 놈의 말 맞다나 놈을 고발해봐야 신통한 수도 없을 거고. 그점 분명히 이쪽의 약점이었으니까요. 그밖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찰스 다네이와 만나봐야 재판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몰리게 되면 살려낼 순 없을 텐데. 그러기에 제가 어디 살려낸다고 그랬습니까? 루리의 두 눈은. 점점 불속을 더듬었다. 그 귀여운 루시에 대한 동정과 이두 번째 체포 사건에서 온 절망감에 쌓인 그는 점차 시력마저 약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근심 걱정에 짓눌린 한 사람의 노인에 지나지 않았다. 눈에 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영감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참된 친구예요. 시드니 카터는 감동에 찬 음성으로 말했다. 이런 말씀드려도 신뢰가 안 된다면 영감님은 몹시 흥분하신 모양이군요. 저는 본래 제 아버지가 슬피 울고 계실 적에는 그냥 무심코 앉아있질 못하는 성미였습니다. 영감님은 저희 아버지는 아니시지만 영감님의 슬픔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군요. 제가 영감님으로부터 그 불행감을 없애드리겠습니다. 시드니 카터는 이 마지막 한마디를 여느 때와 같은 어조로 경쾌하게 처리해버렸으나 그의 음성이나 말투에 다같이 진지한 감정과 존경의 염원이 담겨 있었던지라. 지금까지 시드니 카턴에 그러한 좋은 면에 접한 일이 없는 놀리는 그만 놀라울 뿐이었다. 놀리가 카턴에게 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자. 카턴은 다정히 그 손을 잡았다. 화제를 다시 가엾은 찰세계로 돌리십시다. 루시에게는 아까 그 스파이와 제가 만난 이야기며 둘이서 꾸며낸 비밀 협정을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말씀해 봐야 루시가 그곳에 가서 면회를 할 수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사형에 앞서 자살의 방법이라도 일러주려고 꾸미고 있다고 오해할지도 모르니까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한 놀이는 깜짝 놀라며 시드니 카톤 쪽을 바라보았다. 혹시 저 친구의 마음 속에는 정말로 그럴 생각이 숨어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까, 로리는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분명하게 가슴에 오는 것이 있었다. 루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루시는 더 괴로울 따름입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는 아예 루시에게 마십시오. 처음 제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말한 것처럼 저는 루시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지 않더라도 루시를 위해서 제가 무언가를 할수 있다면 변변치 못하나마 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영감님께서 가셔서 루시를 위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밤 루시는 몹시 절망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이제 곧 가겠소이다. 고맙습니다. 루시는 영감님을 철석까지 믿고 있고 또 고류의 정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래, 루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근심 걱정에 쌓여있지만 그래도 퍽 아름다워 보이지요. 아 그렇군요. 이것은 한숨 같은 아니 거의 묵맨 소리와 같은 비통에 잠긴 긴 울부짖음이었다. 이 소리에 놀란 놀리의 시선은 시드니 카턴의 얼굴로 끌려들었다. 그러나 카터는 얼굴을 날로쪽으로 외면하고 있었다. 잠 잊었었군요. 카터니 말했다. 너리의 두 눈은 다시 카터의 얼굴에 끌려 들어갔다. 본디는 미남으로 생긴 그 얼굴이었건만 아무렇게나 마구 굴려 엉망으로 망쳐버린 것이 꼭 요즘에 재수같은 인상을 지니고 있구나 생각하며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한층 더 그럴듯하게 보였다. 영감님께서 이곳에서 보실 용문은 거의 다 보셨습니까? 카턴니 로리에게로 향하며 물었다. 그래요. 어젯밤 루시가 불시에 찾아왔을 때도 네, 그랬소이다만. 이곳에서의 내 용무는 다 끝났소이다. 그래서 나는 마네트 박사 일가가 완전히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파리를 떠날 작정으로 있었소이다. 나는 통행증도 나왔고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감님의 과거를 회고해 보시면 참으로 기나긴 세월이라 감개 무량하시겠습니다. 시드니 카터는 곰곰이 생각하며 그의 장수를 부러워하는 듯이 말했다. 일은 여덟 해 동안의 생애였소이다. 평생을 유익하게 살아오셨지요. 착실하고 언제나 바쁘시게, 그리고 남들로부터 신망과 존경과 추앙을 받으시면서 살아오셨죠. 나는 성인이 된 이래 사무가로 살아온 사람이에다. 아니, 소년 시절부터 사무가였다고 해도 괜찮지요. 이른 여덟이 되신 오늘날, 영감님께서 차지하고 계신 그 자리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영감님께서 지금의 그 자리를 영영 뜨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섭섭히 여길 것이겠느냐 말입니다. 나는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호랍이요. 이 늙은 것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은 이 세상엔 아무도 없소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루시가 영감님을 위해 울어드릴 게 아닙니까? 그리고 루시의 어린 딸이, 그래, 그렇소이다. 고마운 노릇이지. 뭐, 그저 좀, 그래 본 것이요. 시드니 카터는 다시 시선을 난로 쪽으로 돌려 한참 입을 꾹 다물고 있더니 이윽고 이렇게 물었다. 한 말씀 또 여쭈어보겠는데요. 영감님께서는 유년 시절이 아득한 옛날로 여겨지시는지요. 어머님의 무릎에 안겨 있었던 그 시절이 퍽 오랜 옛날처럼 여겨지시느냐 말입니다. 시드니 카턴의 이 뜻밖의 부드러운 태도에 감동하여 루리는 대답했다.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도리어 그렇지 않게 여겨지는군요. 종착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공위를 맴도는 것처럼 점점 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원만하고 사리에 맞는 세상이지 모양이요. 지금 나의 가슴은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나의 아름답고 젊은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으로 퍽차있소이다 이렇게 늙은 지금도 말이오. 그리고 소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아직 나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고 지금처럼 여러 결점이 몸에 배기 이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여러 가지 연상에 마음이 벅차있는 것이라오. 영감님의 심정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드니 카턴의 얼굴에는 한오라기에 빛이 스쳤다. 그만큼 영감님은 더 행복하실 겁니다. 그렇기를 바라는 바요. 시드니 카턴은 여기서 대화를 끝마치고 일어서서 코트를 입으려는 미스터 로리를 거들어 주었다. 하지만 카턴 씨는 아직 젊으니까, 네, 저는 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청춘이란 본래 장소에서는 안될 청춘이지요. 저는 제 자신이 지긋지긋해졌으니까요. 뭐, 나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런데 나가시겠소? 루시의 집문 앞까지 산책이나 하실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방랑벽이라 할까? 잠시도 한 군데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서요. 제가 너무 오래도록 거리를 방황하더라도 걱정 마십시오. 아침에는 다시 나타날 테니까요. 그런데 내일 재판에 가보시겠죠? 네. 불행한 일이지만 가봐야죠.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방청객의 한 사람으로 갈 뿐이죠. 우리 스파이가 자리를 잡아놓고 기다릴 테니까요. 영감님, 우리 팔짱을 끼고 걸읍시다. 루리는 시키는 대로 팔짱을 꼈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나갔다. 루시의 집까지는 불과 수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시드니 카터는 그집 앞에서 로리와 헤어진 다음 약간 떨어진 발치에서 서성이고 있더니 다시 닫혀있는 문 앞으로 되돌아와 그 문을 만지작거렸다. 시드니 카터는 루시가 매일같이 감옥 곁에 가서 서있곤 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루시는 이 문으로 나와서 시드니 카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쪽 길 모퉁이를 돌아 돌로 포장한 이 길을 수없이 밟고 갔었겠지. 루시가 다니던 이 길을 따라가 보자. 루시가 수백 번이나 가서 서 있던 나포르스 감옥 앞에 카턴니 걸음을 멈춘 것은 밤 10시였다. 키가 작은 나무장수는 가게문을 닫고 문 앞에서 군방대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안녕하시오, 시민동지. 시드니 카터는그 곁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그 나무장수가 그를 유유히 훑어보았기 때문이다. 공화국 경기는 어떻소? 기어틴 말씀인가요? 나쁘지는 않죠. 오늘은 예순 세명 해치었으니까요. 곧1 0 0명에 달할 겁니다. 삼손과 그 부하들이 피곤해 죽겠다고 툭하면 불평을 하는 판이랍니다. 그 삼손이란... 참 광대 같은 놈이에요. 참 기막힌 면도장이란 말씀이야. 가끔 구경을 가쇼. 그자가 면도질 하는 걸 말이죠. 뭐늘 가보죠. 매일 가보죠. 그 얼마나 기막힌 면도장이라고요. 댁에서는 그자의 솜씨를 보신 일이 있으시오. 없소. 그자가 항상 걷더니 요리해 내는 솜씨를 좀 가서 보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글쎄 오늘은 말씀이야. 내가 곰방대 두 대를 다 피우기도 전에 예순 셋을 잘라치웠거든요. 두 대를 다 피우기도 전에 말입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솜씨입니까? 그 작달막한 나무장수는 이빨을 드러내고 희죽 웃으며 피우고 있는 곤방대를 내밀어 예순 세 명을 처형하는데 걸린 시간을 이렇게 곤방대로 재봤죠 하고 늘어놓았다. 그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시드니 가터는 당장에 때려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그냥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댁은 영국인은 아니시죠? 나무장수가 말했다. 영국인 복색을 하고 계시지만요. 영국인이요. 시드니 카터는 다시 걸음을 멈추고 어깨 너머로 대답했다. 프랑스 사람이나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옛날에 프랑스에 유학한 적이 있었소. 아하, 그러시군요. 꼭 프랑스 사람 같으십니다. 잘 가시오, 영국 양반. 시드니 카터는 나무장수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걸어가더니 가로등이 반짝이는 그길 한복판에 서서 종이 쪽지에 연필로 뭐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길에 익숙한 사람처럼 자신 있는 걸음걸이로 어둡고 구질해한 거리를 걸어갔다. 여느 때보다 한층 더 구질해해 보이는 거리였다. 이 공포의 시대에는 가장 번화한 거리도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시드니 카터는 어느 약국 앞에 발을 멈추었다. 마침 주인이 가게 문을 닫고 있는 참이었다. 구불구불한 언덕길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조그마하고 컴컴하고 그집 모양마저 뒤틀린 그 가게의 주인 또한 작고 거무스레하고 일그러진 사나이였다. 이 사나이에게 인사를 던진 시드니 카터는 그의 앞에 서서 아까의 그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약사는 슬그머니 휘파람을 불며 그 쪽지를 읽었다. 시드니 카타는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약사가 물었다. 시민 동지 댁에서 쓰실 거요? 내가 쓸 겁니다. 시민 동지, 이 약들은 따로따로 드시도록 따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데 섞으시는 날엔 큰일 납니다. 잘 알았어. 약사는 조그만 약봉지를 몇개 시드니 카턴에게 주었다. 그는 그 약봉지를 속주머니 속에 하나씩 차근차근 넣고 돈을 치르고 유유히 약국을 나섰다. 이제 내일까진 할 일이 없나? 달을 우러러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잠이 안 와서 큰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의 태도에는 조금도 무모한 기색은 없었다. 방심의 태도도 반항의 태도도 없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것은 방황하고 몸부림치며 길잃은 기진맥진한 사나이가 결국 자기의 갈 길을 찾고 그 목적지를 발견한. 그런 침착한 태도였다. 오랜 옛날, 그가 장례를 총망받던 청년으로서 젊은 경쟁 상대들 간에 이름을 떨치던 그 시절, 그는 아버지의 상여를 따라 무덤까지 간 일이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수년 앞서 돌아가시고 안 계셨다. 지금 하늘 높이 달과 구름이 흘러가는 이 짙은 그늘에 뒤덮인 컴컴한 거리를 걸어 내려가고 있으려니 그 옛날 아버지 무덤 앞에서 읽었던 엄숙한 구절이 그의 마음 속에 되살아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도끼날 밑에 사로잡혀 있는 이 도시에서 시드니 카터는 한밤 중에 홀로 오늘 사형당한 예순 세 명을 위해 또 지금 감옥에서 그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내일의 희생자들과 그리고 모래와 글피의 희생자들을 위해 스스로 끌어오르는 비의 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지금 그 같은 성경의 말씀이 깊은 바닷속에서 찾아낸 녹슨 고선의 다처럼 연상의 새사슬로서 그의 가슴 속에 되살아난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는 그 말씀을 애써 생각해내려고 하지는 않았건만, 절로 술술 외워지는 그 말을 되풀이하며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주의를 헤어 쌓은 공포를 깨끗이 잊고 조용한 두세 시간 동안 편안히 쉬려는 집집의 밝은 창들. 수년에 걸친 성직 계급의 사기, 약탈, 방탕의 자멸 행위로 말미암아 일반의 반감이 드높아 기도 소리 같은 것은 사라져 버린 지 이미 오래된 성당의 탑. 때문에 영원한 잠이라고 쓰여 있는 멀고 먼묘지 수많은 감옥, 예순 몇 명의 사형수가 마차에 실려 형장으로 가던 거리들, 그리고 이제는 슬픈 망령의 이야기 같은 것은 기요틴의 사형 집행인들 간의 화제거리도 못때이만큼 흔해 빠지고 유물화된 죽음이란 것, 분노 속에서도 짧은 밤의 휴식을 얻으려는. 이 도시의 모든 죽음과 삶 이런 것들의 엄숙한 흥미를 느끼며 시드니 카터는 다시 한번 수행강을 건너 밝은 거리로 걸음을 옮겼다. 거리에는 마차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 마차를 탄 자는 의욕의 눈초리를 받기 쉬웠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두 붉은 모자를 쓰고 무거운 구두를 신고 재빨리 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그러나 극장은 어느 곳이나 만원이었다. 시드니 카턴니 어느 극장 앞을 지나칠 때 연극이 방금 끝났는지 사람들이 즐거운 듯 짓거리며 제각기 집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극장 문 앞에서 어머니를 따라온 어린 소녀 하나가 진창을 건너려고 망설이고 있었다. 세드니 카터는 그 어린 소녀를 안아서 그 진창을 건네주고는 그 수줍은 팔이 자기 목에서 풀어지기 전에 그 어린 소녀에게 키스를 청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거리는 고요해지고 밤은 깊어갔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그의 발소리 속에서도 하늘의 공기 속에서도 울리는 듯 했다. 완전히 고요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걸어가며 그는 이따금씩 이 구절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언제나 그 목소리가 울려 나오는 듯 했다. 한밤이 다시 샜다. 그는 다리 위에서 걸음을 멈추고 파리섬 암벽에 물을 튀기며 흘러내리는 생강의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한 폭의 그림처럼 인가와 성당이 서로 어우러져 달빛 속에 밝게 비친다. 하늘에선 새벽의 태양이 송장 같은 얼굴을 으스스 추운 듯 내민다. 그러자 밤은 별과 달과 더불어 창백해지며 숨을 거둔다. 이때 얼마 동안은 창조자가 죽음의 지배권 내로 옮겨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다. 그러나 휘양한 태양이 중천에 떠오름에 따라 밤새 무거운 짐처럼 짊어지고 다니던 그 구절이 밝게 뻗친 햇살 속에서 정통으로 그리고 따스하게 그의 가슴에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이 고요한 아침에 저렇게 빨리 저렇게 깊고도 당당히 흐르는 강물결. 그것은 마음 잘 맞는 벗이 양, 다정히 여겨졌다. 강물을 따라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걸음을 옮겨간 시드니 카터는 두개에 들어누워 밝고 따스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잠이 들었다. 얼마 후 잠이 깨어 다시 걷기 시작한 그는 잠시 그 주변을 서성이며 까닥도 없이 소용돌이치다가 강물결에 빨려 들어가서는 큰 바다로 휩쓸려 나가는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내꼴 같구나. 마른 잎 같은 연한 빛깔의 도을단짐빼한 척이 그의 시야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더니 금세 그의 곁을 지나 사라져 갔다. 강물 위에 그려진 그배의 소리 없는 자극이 사라져버리자 자기의 온갖 과어와 오늘날까지의 딱한 어둠의 생활을 뉘우치고 신의 자비심에 매달리고 싶은 북받치는 충동을 참을 길 없어 그는 또다시 소리쳐 기도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라. 시드니 카턴이 돌아와 보니 미스터 루리는 벌써 집을 나가고 없었다. 그 착한 노인의 행선지를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시드니 카터는 커피와 약간의 빵을 먹고 난 다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미 법정은 온통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무섭게 여기고 멀리 하는 검은 양이 시드니 카턴을 보더니 군중들 틈에 무퉁이로 그를 밀어 넣어 주었다. 미스터 루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네트 박사의 모습도 보였다. 박사의 곁에는 루시가 앉아 있었다. 남편이 법정 안으로 끌려 들어오자 루시는 무한한 사모의 정과 눈물 어린 상냥한 애정의 찬 눈초리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를 생각하여 없는 용기나마 한껏 내어 씩씩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아내의 기색을 본 남편의 얼굴에도 화색이 떠오르고 바라보는 눈초리에도 밝은 빛이 감돌았으며 마음까지 설레는 듯했다. 루시의 그러한 표정이 시드니 카턴에게 끼치는 영향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남편에게 끼친 것과 아주 똑같이 카턴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법정 내 모든 눈이 배심원에게로 집중되었다. 배심원들이라야 어제도 그제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내일도 모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언제나 단호한 결의를 품고 있는 혁명파여, 충실한 공화당원, 밤낮 같은 구성원이었다. 그들 배심원 중에서도 가장 진지하고 가장 열광적인 얼굴을 하고 대중의 주목을 끌고 있는 자가 있었다. 그는 항상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쓸새없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사나이였다. 그의 모습은 방청객들에게 크나큰 만족감을 주었다. 피에 굶주린 식인종의 성격을 지닌 이 배시먼이야말로 생탕투안의 자크 3번, 바로 그자였다. 배시먼들은 마치 사슴을 재판하려는 사냥개와도 같아 보였다. 이번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섯 명의 재판관과 한 명의 검사에게로 쏠렸다. 오늘은 웬일인지 그들의 좌석에서 도무지 호의의 징조가 감도는 것 같지 않았다. 광포하고 타협을 모르는 살기 등등하고 차디찬 사무적인 공기가 감돌고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의 눈은 장래의 청중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교환되었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면 만족스러운 듯이 눈을 꿈쩍거리고 고개를 끄덕인 다음 몸을 앞으로 내밀고 다시 정면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다. 샤를 에브레몽드 일명 찰스 다네이 어제 석방되었으나 당일 고발장이 또 접수되어 다시 체포됨. 기소장 내용, 공화국의 적이요 귀족이며 귀족 폐지 이전에 그 특권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파렴치한 압박을 가한 사유로 인해 군권을 박탈당한 족속 중의 한 사람, 포악한 영주의 가족의 한 사람, 샤를 에브레몽드, 일명 찰스 다네이는 여사한 공권박탈의 당연한 귀결로서 법이 정한 바 극형에 처해져야 할 것임.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이 정도, 아니 이보다도 더 짧은 말로 검사가 논고를 끝마쳤다. 이번에는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고발당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누가 고발했습니까? 세 명이 고발했습니다. 생탕 투안의 술집 주인 에르네스트 드 파르주, 그의 아내 테레즈 드 파르주, 그리고 의사 알렉산드르 마네트입니다. 그러자 법정 안에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법정 한가운데에선 마네트 박사가 창백한 얼굴로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것이 보였다. 마네트 박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재판장님, 나는 복받치는 분노를 참을 길 없어 항의합니다. 이것은 날조요 사기입니다. 피고인은 나의 사위가 아닙니까? 나의 딸과 나의 딸이 사랑하고 기중이 여기는 사람은 나에게도 목숨보다 더 기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위를 고발했다는 거지 등모를 꾸민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시민동지 마네트 진정하시오. 이 재판정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기하 자신이 법률의 보호 밖으로 추방당하는 것이 됩니다. 기하에게 목숨보다도 더 귀한 자라고 해서 반드시 공화국의 선량한 시민에게도 귀중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재판장의 호령을 찬양하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재판장은 배를 눌러 청중의 정숙을 요구한 다음 다시 열변을 토했다. 만약 공화국이 기아에게 기아의 딸을 희생시킬 것을 요구한다면, 기아의 의무는 딸을 마땅히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기아는 이제부터 진술되는 내용을 경청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절대 침묵을 지키기 바랍니다. 법정이 정숙해지고 재판의 진행이 잘 들리게 되기를 기다려 드파르즈가 등장했다. 드파르즈는 박사가 투옥되던 때의 광경. 그때 자기는 마네트 박사 댁에서 일을 하던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석방 때의 광경과 석방 후 자기에게 인도되었던 때의 이야기 등을 일사천리로 설명했다. 이어서 간단한 신문이 있었다. 법정의 공기는 판결을 서두르고 있었다. 귀하는 바스티유를 점령하는 데 있어 큰 공로를 세웠습니까? 재판장이 드파르즈에게 물었다. 네,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때 군중 속으로부터 흥분한 여자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그때 당신은 최고의 애국 시민이었잖아요. 왜그 말을 안 합니까? 왜그 얘기를 똑똑히 하지 않소? 그 저주받을 놈의 요새가 함락되던 당시 선두를 뛰어든 사람이 두파르주 시민이었지 않소? 여러분, 내 말은 정말이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방장스 바로 그녀였다. 그녀는 청중의 우레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이렇게 하여 재판의 진행에 도움을 주었다. 재판장이 배를 눌렀으나 으쓱해지고 가열된 방장스는 저 배를 때려 부수자고 날카로운 고함을 길길이 외쳐댔다. 여기에서 또 박수갈채가 장내에 진동했다. 드파르주 시민 동지. 바스티유가 떨어지던 그날, 거기에서 한 일을 이 법정에서 진술해 주시오. 나는 알고 있었소. 드파르즈가 부인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부인은 드파르즈가 올라가 선 계단 바로 아래에 버티고 서서 그를 차분히 겨녀보고 있었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말할 이 사람이 북탑 105호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소. 나는 본인에게서 직접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수가 나의 보호를 받으며 구두를 만들고 있던 그 당시에도 그는 북탑 105호라는 것 이외에는 자기 이름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 나는 포스로서 싸우면서 바스티우가 함락되면 그 독방을 한번 조사해 봐야지 하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바스티우는 함락되고 나는 그 감방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배심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민과 같이 간수의 안내를 받아 올라가 봤소이다. 그곳에 올라간 나는 샅샅이 조사해 보았지요. 굴뚝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 돌을 뺐다가 다시 박아놓은 자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종이 쪽지가 틀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후 나는 마네트 박사의 필적을 조사하는 것을 나의 의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것이 바로 마네트 박사의 필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이 마네트 박사의 기록을 재판장 앞에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귀하가 직접 읽어보시오. 조용해진 법정 안에서 재판을 받는 제수는 아내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그의 아내는 남편과 아버지를 염려하며 바라보았으며 마네트 박사는 자신이 남긴 글을 읽는 드파르즈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또한 드파르즈 부인은 재판을 받는 샤를 에브레몽드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으며, 드파르즈는 마치 잔치를 벌이는 듯 통쾌해 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마네투 박사를 바라보았으며, 마네투 박사는 자신의 기록이 낭독되는 동안 오로지 드파르즈만을 바라보았다. 10장 그림자의 정체 내 이름은 알렉산드르 마네트 불행한 의사. 보배 태생. 그후 파리로 이사. 나는 1767년 섯 달. 수심에 가득 찬채바스티유 감옥에서 이 우울한 글을 쓴다. 나는 모든 곤란을 무릅쓰고 틈틈이 몰래 이 글을 적는다. 나는 나의 수기를 연장 벽 속에 비밀이 간직할 작정이다. 나는 그곳에 나의 이 수기를 은폐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작업을 계속해 왔다. 나의 몸과 나의 슬픔이 먼지로 사라져버린 후일지라도, 인자한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 이 글은 녹슨 새 끝에 연통 검댕과 석탄 부스러기와 나의 피를 섞어서 만든 액체를 찍어서 가까스로 쓰는 것이다. 감금된 지 열도를 맞이하는 해의 마지막 달에 시작하는 것이다. 나의 온갖 희망도 나의 가슴에서 다 사라져 갔다. 나는 나의 머리가 머자나 돌아버리리라는 무서운 경고를 스스로 바라고 있음을 알고 있다. 현재에 있어서는 나의 머리가 적당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엄숙히 선언한다. 나의 기억은 세밀하고도 정확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발각되어 읽히든 안 읽히든 간에 나의 이 진실한 기록은 하늘의 영원한 심판정에 있어서의 나의 답변이 될 것임을 또한 엄숙히 선언한다. 1757년 섯달 제3주의 어느 구름 낀 달밤 22일이었다고 기억된다. 나는 의과대학 주변에 있는 나의 집으로부터 약한 시간 거리에 있는 센 강변의 한적한 파지장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다. 때마침 한 대의 마차가 나의 등 뒤로부터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나는 그 마차에 다치지 않도록 길을 비켜섰다. 이때 마차 창으로부터 머리 하나가 쑥 나오더니 마부에게 정지를 명령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부가 고삐를 당기자 마차는 급정거를 했고 동시에 아까의 그 목소리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 대꾸했다. 마차는 나보다 훨씬 앞에 가서 멎었던 관계로 두 신사에게는 내가 제그 마차까지 다다르기 전에 마차문을 열고 땅에 내릴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들은 둘다 외투 속에 몸을 감싸고 신분을 감추려는 것으로 짐작되었다. 마차 문 가까이에 나란히 서 있던 그들은 두 사람 다 나와 동년배 아니면 연서자로 보였다. 또한 둘은 키와 태도, 음성, 그리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얼굴까지도 몹시 비슷한 것으로 여겨졌다. 귀하가 마네트박사시오? 한 사람이 물었다. 네, 그렇소. 전에 보베에 살던 마네트박사시죠? 또한 사람이 물었다. 근 2, 3년 동안 파리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외과 전문의 젊은 선생이죠. 두분 신사 양반. 제가 바로 지금 과분한 칭찬을 받은 그 의사 올시다. 내가 대꾸했다. 우리는 선생댁까지 갔었소. 첫째 사람이 말했다. 때마침 선생은 외출 중이었지만 선생이 아마 이 방향으로 산책을 나가셨으리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선생을 뒤따라 찾으려고 왔던 것이오. 자, 어서 이 마차에 다시죠. 두 사람의 태도는 명령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며 두 사람은 나를 마차 문 쪽으로 떠다 밀고 가다시피 했으나 그들은 무장을 갖추고 있었고 나는 맨주먹이었다. 두분 신사양반. 미안하지만 이 사람에게 진찰을 청하는 분에게는 보통 성명을 묻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진일 경우에는 대략 병상을 듣기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을 열었던 그자가 나의 말에 대꾸했다. 박사, 선생의 환자는 신분이 높으신 분이요. 환자의 병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생의 실력을 믿고 있으니 우리의 입에서 듣느니 선생 스스로 확인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소. 자, 이만 어서 마차를 다 주시오. 나는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묵묵히 마차에 올라탔다. 두 사람도 나의 들을 따라 마차 안으로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마차에 오른 자는 발판대를 올리고 뛰어탔다. 마차는 머리를 돌려 다시 전속력으로 달렸다. 나는 이 대화를 당시와 추호도 어김없이 여기에 적고 있다. 물론 한마디 한 구절에 착오도 없음을 확신하는 바다. 사실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정신을 가다듬어가며, 나는 모든 사건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다. 바로 뒤에 나오는 점선은 곧 내가 잠시 붓을 놓고 이 글을 그 은폐 장소에 감춰 두는 경우의 표시이다. 마차는 거리와 거리를 지나 북문 검문소를 통과하여 교회로 달렸다. 검은소로부터약 2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큰 신장로로부터 벗어나서 달리더니 금세 어느 외딴 집 앞에 멈추었다. 우리 세 사람은 마차에서 내려 물이 질척거리는 뜰을 지나 현관에 이르렀다. 뜰 안에는 손질이 되어 있지 않은 채 내버려둔 분수에서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배를 눌렀으나 문은 즉시 열리지 않았다. 이윽고 문이 열리자 나를 안내해 온그두 사나이 중 하나가 두꺼운 승마 장갑으로 그 문을 연 하인의 얼굴을 후려갈겼다. 그러나 그 같은 행동이 조금도 나의 주의를 끌지는 못했다. 당시 평민이 얻어맞는 것은 개가 얻어맞는 것보다도 더 흔한 일이었으니까 말이다. 두 사람 중 다른 하나가 역시 화를 내며 한 팔로 그 하인을 후려갈겼다. 그들 사나이의 모습이며 행동이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본 나는 비로소 그들이 쌍둥이라는 것을 알았다. 바깥 대문 앞에서 내가 마차를 내렸을 때부터 그때 대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두 형제 중한 사람이 그 새를 열고 우리를 안에 들인 다음 또다시 그 새를 잠갔다. 나는 2층 방으로부터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내가 곧장 안내되어 간 곳은 바로 그 방이었다. 우리가 계단을 올라감에 따라 그 고함 소리는 점점 커졌다. 이윽고 눈앞에 누워있는 사람은 고열로 뇌를 상한 환자였다. 환자는 무척 아름답고 젊은 여인이었다. 스무 살 남짓한 정도로 보여졌다. 머리는 온통 산발에 두 팔은 손수건과 장식뒤로 침대에 비끄러 메어져 있었다. 나는 이 묶은 천들이 신사의 옷 치장품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의식용의 술 달린 어깨 장식이었다. 거기에는 귀족의 문장과 알파벳 E라는 이니셜이 수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이상의 것을 본 것은 환자의 진찰을 끝마친 최초의 몇분 동안이었다. 그 여인은 실수 없이 몸부림치며 침대 가장자리에 얼굴을 대고 몸을 비틀고 그 어깨 장식을 입에 물고 질식할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그것이 나의 눈에 띈 것이었다. 의사로서의 나의 최초의 처치는 손을 그 여인에게로 뻗쳐 숨을 편하게 해준 것이었다. 어깨 장식을 옆으로 치워놓으면서 그한 모서리에 손 놓여진 것이 나의 눈에 띄었던 것이다. 나는 그 여인을 가만히 돌려 눕힌 다음 그녀의 가슴에 나의 두 손을 얹어 그녀를 진정시키고 나서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여인의 눈동자가 뒤집히고 창단의 징조가 보였다. 그리고 실수 없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올리며 되풀이하기를 내 남편, 우리 아버지, 내 동생 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열둘까지 술을 세고는 쉿 하고 소리를 질렀다. 여기에서 잠시 말을 멈추고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더니 다시 찢어지는 비명을 올려 내 남편, 우리 아버지, 내 동생 하며 계속 울부짖고 나서는 열둘까지 하나 둘 세고 나면 쉿 하는 소리로 끝을 맺곤 했다. 그 순서. 그 태도 몇 번을 되풀이해도 매번 똑같았다. 첫머리에 일정한 짧은 휴식을 두는 이외에는 실세 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는 물었다. 그들 형제를 구별하기 위해 이후로는 형과 아우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겠다. 둘중 내가 형이라고 부르는 자는 건니와 점잔을 빼던 자다. 어젯밤 이맘때부터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형이었다. 이분에게 남편과 아버님과 동생이 계신가요? 동생이 있어. 그럼 당신이 바로 동생이 아니신가요? 그는 몹시 멸시하는 틀로 천만에 하고 대꾸했다. 이 환자께서는 최근 열둘이라는 숫자와 무슨 관련이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동생이 못 참겠다는 듯 입을 열었다. 시비와 관계가 있죠. 두분 신사양반. 모처럼 저를 데려오셨지만, 저는 지금 아무런 소용도 안 됩니다. 환자의 병세를 알고 왔더라면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왔을 텐데 이대로라면 시간 낭비밖에 안 됩니다. 이 외딴 곳에서 약을 구할 도리도 없을 테고 형이 아우를 돌아다보자 아우는 거만한 틀어 말했다. 이곳에 약상자가 있어. 그는 곧 선반에서 약상자를 내려 탁자 위에 놓았다. 나는 그 약상자로부터 몇 개의 병을 꺼내 냄새를 맡아 보고는 그 병마개를 입술에 대보았다. 나는 아편 성분이 든 진정제를 쓰고 싶지는 않았으나 거기에 다른 약은 없었다. 선생은 내 집의 약을 의심합니까? 동생이 반문했다. 보시다시피 신사양반, 이제 이 약들을 쓰겠습니다. 하고 나는 한마디 대답한 다음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무진애를 쓴 끝에 내가 먹이려던 그 약을 여인에게 먹일 수 있었다. 잠시 후또한번그 약을 먹여야 했고 또그 약의 효력을 볼 필요도 있고하여 나는 환자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이때 환자의 시중끈으로 있는 수줍고 짓눌린 여자는 방한 모퉁이로 물러갔다. 그녀는 아래층에 있던 그 하인의 아내였다. 그 집은 전체가 질척질척 습기 찼고 금세 쓰러질 것 같았고 세간도 형편없는 것들이었다. 최근에 임시로 옮겨든 집임이 분명했다. 창에는 환자의 비명 소리가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지 두껍고 날가 빠진 천이 못질을 하여 매달려 있었다. 줄곧 비명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되었다. 발광이 너무나 지독해서 동요맨 팔을 늦추어 줄 수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너무 아프지 않도록 보살펴 주었다. 이 발광 중에 단 하나 희망의 불꽃이 된 것은 환자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던 나의 손이 환자를 진정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계속 몇분 동안 환자는 몸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누워있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손도 환자의 비명을 가라앉히는 데는 아무런 효력도 되지 못했다. 아마 시계 주인들 환자의 비명만큼 일정하지는 못하리라. 나의 손이 효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 나는 그대로 반 시간이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형제는 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더니 이윽고 형이 입을 열었다. 또한 사람의 환자가 있어.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물었다. 역시 응급 환자입니까? 선생이 보시면 아실 거요. 형은 아무렇게나 내뱉었다. 그리고 불을 비춰 나를 안내해 주었다. 또한 사람의 환자는 두 번째 계단을 건넌 곳에 있는 뒷방에 누워 있었다. 이 방은 마구간 위에 다락방 같은 곳이었다. 천장은 일부분만이 벽토를 칠한 반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훤하게 석가래가 내다 보이고, 지붕 기아가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반자가 되어 있지 않은 천장 아래에는 건초와 밀집과 뗄나무 다발이 쌓여 있고, 사과를 모래 속에 파묻어 둔 것이 높다랗게 쌓여있었다. 그 방에 반자가 되어 있는 쪽으로 가자면 이 더미를 지나가야만 했다. 나의 기억은 치밀하고 확실함을 여기서 다시 증언한다. 강금 생활 10년이 된 오늘 바스티유의 이 나의 독방 속에서도 나는 그날 밤의 광경을 그대로 상세히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다. 마룻바닥에 깔린 약간의 건초 위에 내던져진 쿠션을 빼고 한 예쁘장한 농부의 자식이 누워 있었다. 고작 해야 17살이나 됐을까 말까. 소녀는 이를 악물고 벌렁 나자빠져 꽉 움켜진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놓고는 두 눈을 부릅뜬채 곧장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소년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들여다보았으나 소년의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년이 지독한 상처를 입고 그 때문에 빈사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만은 알수 있었다. 얘야, 난 의사란다. 어디 좀 보자꾸나. 난 선생님한테 치료받고 싶지 않아요. 소년이 대꾸했다. 그냥 내버려두세요. 소년의 오른손 밑이 바로 상처였다. 나는 소년을 달래 오른손을 비키게 했다. 상처는 칼에 찔린 것으로 20시간 내지 24시간 전에 입은 것이었다. 그 즉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소년의 목숨을 건질 의사는 있을 수 없었다. 소년의 생명은 급속히 죽음을 향해 줄다름 치고 있었다. 나는 형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이 목숨이 끊어져가는 미 소년을 마치 무슨 부상당한 새나 토끼를 바라보듯 내려다 보고 있었다. 아무래도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내려다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어째서 이런 상처를 입었나요? 내가 물었다. 미친 농사꾼의 자식이요. 농노요. 내 아우에게 억지로 싸움을 걸더니 그만 아우의 칼에 쓰러진 놈이요. 그의 대답에는 인간으로서의 동정, 슬픔, 인간의 같은 것은 추워도 비춰있지 않았다. 이 같은 그의 태도는 신분이 다른 이 동물이 이 같은 자기 집 마국간 위층에서 죽는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싶었다. 더러운 기생충 나부랭이처럼 어둠침침하고 지저분한 곳에서 격에 맞게 죽어가는 편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듯 싶었다. 그는 그 소년 자신 또는 소년의 운명에 관해서는 티끌 만큼의 동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소리를 들은 소녀는 시선을 스르르 그에게로 옮기더니 이번에는 나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놈들은 지극히 자랑스러운 모양입니다. 이 귀족 놈들은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들, 천한 자들에게도 자존심이 있는 법입니다. 이 귀족놈들은 우리를 강탈하고, 강간하고, 때리고, 차고, 죽이고 합니다. 환자를, 선생님, 그 여인을 보셨던가요? 여인의 비명소리는 여기까지 들려왔다.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소녀는 그 여인이 이 자리에 누워있기라도 하듯이 말했다. 나는 대답해 주었다. 그래, 보았다. 선생님, 바로 제 누이에요. 놈들은, 그 귀족 놈들은 말이에요. 수세기에 걸쳐 천인 공로할 권력을 방패로 여자들의 정조를 유린해 왔어요. 하지만 여자들 중에는 송죽 같은 절개를 지키는 여자도 많아요. 그런 여자는 제 눈으로도 보아서 알고 있고 또 아버지한테서도 들었죠. 내 누이는 참 착하고 절개가 굳은 여자였어요. 누이는 좋은 신랑감과 약혼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 서 있는 이 귀족놈의 소작인이었지만요. 또한 놈은 그 귀족놈의 형인데 악한 중에서도 최고 악한이죠. 전신의 힘을 집중했음에도 소년의 이야기는 몹시 힘이 들어 보였다. 소년은 무서운 정신력으로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어 말했다. 우리 천한 개들은 저기 서 있는 저놈, 저 놈, 저 귀족 놈들에게 착취당할 때로 당했어요. 무자비한 세금을 치러야 하고, 임금 없는 강제 노동에 종사해야 하고, 우리 곡식은 싫든 좋든 놈들의 방앗간에 가서 찍어와야 하고, 형편없는 수학을 가지고 놈들의 새를 수십 마리씩, 먹여 살려야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단한 마리의 새도 못 기르도록 목숨을 건 엄벌을 마련해 놓았고 어찌나 놈들에게 뜯기고 등골을 뽑히고 했던지 어쩌다 고기 한 점만 생겨도 창에 덮문을 닫고 문 빗장을 치르고 놈들의 끈 앞에게 들켜서 빼앗기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먹어야 해요. 우리는 이렇게 착취당하고 이렇게 쫓긴 끝에 이렇게 가난뱅이가 될 대로 다 되어버렸으니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이따의 세상에 내보내준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압제에 대한 반항의식이 이렇게 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것을 내가 본 것은 이번이 생전 처음이었다. 국민의 가슴 속 어느 곳인가 반항 의식이 잠재이 있으리라는 것은 나도 짐작해 왔었으나 이 숨을 거두려는 소년을 만난 지금 비로소 그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을 눈 앞에 실제로 볼수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 하지만 제 누나는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 당시 신랑은 가엾게도 병석에 있었지만 누나는 사랑하는 그 신랑과 결혼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두막집 속에서 놈들이 소위 개집이라고 부르는 오두막집에서 남편을 간호하고 위로하며 살아갔지요. 그런데 결혼한 지몇 주도 안 되어서 저기 서 있는 저자의 동생이 우리 누나를 보고 그만 눈독을 들였어요. 그 놈은 저기 서 있는 제형 보고 그 색시를 어떻게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누나에게는 소중한 남편이지만 놈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 형놈이 기꺼이 아우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누나는 착하고 절개가 굳은 여자였기 때문에 그놈의 아우를 무척 미워했어요. 내가 놈을 미워하는 만큼이나 맹렬하게 미워했어요. 그런데 저 형제놈들이 우리 매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나를 쏘아보고 있던 소년의 시선이 스르르 곁에 서 있는 그 형제에게로 옮겨갔다. 그 형제의 얼굴을 보고 나는 소년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때 귀족과 농부의 서로 정반대되는 두 개의 자존심이 서로 서로 막 겨눠보고 있던 것을 나는 지금 이 바스티유 감옥 속에서도. 영력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 귀족의 자존심이란 전혀 멸시적인 무관심이요. 노예 농부의 자존심은 오로지 짓밟혔다는 감정과 불타는 복수심이다. 선생님, 아시다시피 귀족 놈들에게는 저희들 상놈을 개나 말처럼 마차에 비끄러매어 마구 끌고 다닐 권리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놈들은 매부를 마차에다 비끄러매가지고 몰고 다녔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를 자기네 뜰 안에 잡아놓고 놈들의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밤새도록 개구리를 쫓게 할 권리도 놈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놈들은 매부를 밤새껏 몸에 해로운 서리를 맞아가며 일하게 했고, 낮에는 마차에 비끄러매가지고 혹사시켰어요. 그래도 매부는 놈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네, 안 했고 말고요. 어느 날 매부는 한낮에 동염해였던 마차에서 풀려 점심을 먹으러 집에 돌아왔지요. 물론, 먹을 점심밥 같은 것은 없었지만, 이때 매부는 종이 한번 울릴 때마다 열두 차례나 흐느껴 울더니, 그만 누나의 가슴에 안겨 숨을 거두었어요. 지금 소년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오직 놈들의 악랄함을 폭로하겠다는 결의뿐이었다. 소녀는 꽉 움켜쥐고 있던 오른손에 한결같이 힘을 주어 상처를 움켜쥐면서 점점 짙어가는 죽음의 그림자에 어찌할 수 없이 끌려가고 있었다. 매부가 죽은 후저 동생 놈은 자기 형의 허가를 얻고 형의 힘을 빌려서 누나를 잡아갔어요. 누나는 놈에게 가진 사정을 다 이야기하며 애걸 했었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는지 저는 직접 듣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요. 누나가 뭐라고 그랬었는지 지금은 모른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다 알게 될 겁니다. 선생님, 놈은 한때의 쾌락감으로 누나를 잡아갔어요. 저는 그때 밖에 나가 있었는데, 길에서 누나가 잡혀가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이 소식을 알리러 집으로 달려가 보니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겠지요. 그 가슴에 차 있는 원한의 말 한마디 못한 채, 저에게는, 여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저는 여동생을 놈의 눈이 닿지 않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 있으면 최소한 놈의 노예는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고는 놈의 뒤를 쫓아 어젯밤 이 집안으로 뛰어넘어 들어왔지요. 나는 상놈이지만, 손에 칼을 쥐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락방 창문이 어디죠? 여기 어느 쪽엔가 창이 나 있었는데요. 방안이 소년의 눈에는 컴컴하게만 보이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방안을 둘러보니, 격투가 벌어졌던 장소처럼 방바닥에 건초와 밀집이 짓밟혀 있었다. 누나는 내 목소리를 듣고 곧 뛰어 들어왔어요. 놈을 죽일 테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내가 일렀지요. 놈은 이방 안에 들어오더니 대뜸 동전을 두어 너픈 내게 던져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엔 채찍으로 막 후려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난 상놈이지만 막 대들었지요. 그랬더니 놈이 칼을 빼들었어요. 놈의 칼에 나 같은 상놈의 피를 묻히려면 묻히고 그놈의 칼을 산산 조각내려면 내라는 배짱이었죠. 놈은 칼을 빼들고 방어하더니 온갖 기술을 다해서 나를 찔렀어요. 조금 전부터 나의 눈에는 건초 사이에 나아 빠져 있는 부러진 칼이 눈에 띄었다. 그 칼은 신사용의 것이었다. 또 다른 곳에 병사용의 칼이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선생님, 저좀 일으켜주세요. 그 놈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없다, 얘야. 나는 소년을 일으켜주며 필경 그 아우를 찾는 것으로 짐작하고 말했다. 그놈, 그 귀족놈들은 거만을 떨고 있으면서도 내 얼굴 보는 것을 무서워해요. 아까 여기 있던 그 귀족놈은 어디 있죠? 내 얼굴을 그놈에게를 좀 돌려주세요. 나는 내 무릎 위에 소년의 머리를 얹어 놓고 소년의 말대로 해주었다. 그러나 소년은 한순간 무시무시한 힘을 총 집중하여 혼자 힘으로 일어섰다. 소년이 일어서는 바람에 나도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년의 몸을 지탱하자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소년은 고개를 돌려 눈을 부릅뜨고 오른손을 치켜들며 말했다. 이 후장 놈, 너희들의 모든 악덕에 복수하는 그날이 오면 나는 내 놈과 내 놈의 일가, 내 놈들 일 쪽의 마지막 한 놈까지 잡아내서 복수할 테다. 나는 복수를 맹세하는 표시로 내 놈들 앞에서 피의 십자가를 그릴 테니. 보아라. 소년은 두 차례 가슴의 상처에 손을 대었다가 집게 손가락으로 허공에 십자가를 그렸다. 순간 소년은 손가락을 허공에 치켜든 채 서있더니 손가락이 축 떨어지자 소년도 구꾸라져 버렸다. 나는 소년을 잘리어 숨을 거두게 했다. 다시 젊은 여인의 병상으로 되돌아온 나는 그 여인이 아까와 똑같은 순서와 간격으로 헛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같은 상태는 장시간 계속될 것이고 아마도 숨을 거두기 전에는 그칠 길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같은 약을 계속 복용시키고 한밤중까지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그 여인은 그 째지는 듯한 비명의 정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고 그 비명 같은 중얼거림의 명확함도 그 순서도 한결같이 그대로였다. 내 남편, 우리 아버지, 내 동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슈엣. 언제나 똑같은 시기였다. 이 같은 광태는 내가 보기 시작해서부터 26시간 내내 계속되었다. 내가 그 방을 두 차례 드나들고 세 번째로 그 여인 곁에 앉았을 때 여인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로서는 환자에게 별로 도움을 줄수 없었다. 점차로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것은 마치 오랜 무서운 폭풍 끝에 이윽고 비바람이 잠잠해진 것과도 같았다. 나는 여인의 두 팔을 늦춰주고 한여를 불러 환자를 똑바로 잘이어주었다 이때 나는 그 여인의 몸에 어머니가 되는 최초의 기맥이 보이고 있음을 알았다. 이로써 그 여인의 생명에 대해 내가 품고 있었던 최소한의 희망마저 사라져버렸다. 죽었소? 내가 여전히 형이라고 부르는 그 자. 즉 후작은 방금 말에서 내려 들어온 것인지 장화를 신은 채로 말했다. 아직 하지만 가까워졌습니다. 하고 나는 대꾸했다. 이산 것들의 몸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모양이야. 호기심에 가득찬 눈으로 여인을 내려다보며 그는 말했다. 놀라운 힘이 나는 법이죠. 사람이 슬픔과 절망에 처하면 말입니다. 내가 대꾸했다. 그작은 처음에는 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그 다음엔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발로 의자를 끌고 내 곁으로 다가와 앉더니 한 여를 내보내고 나서 목소리를 낮춰 말을 시작했다. 선생, 동생 놈이 이 상권과 어울려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을 알고 내가 선생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고 권했던 것이오 선생은 평판도 높고 앞으로 전도도 요망한 젊은 분이니 아마 자신의 이해관계를 잘 생각하실 거요. 그러니 선생이 여기서 보신 것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을 지켜주시오. 나는 환자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 대꾸도 하지 않았다. 선생, 선생은 나와 약속해 주시겠소. 직업상 나는 환자와의 대화는 항상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심성 있게 대답했다. 여기에서 보고 들은 것이 모두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기 때문이다. 여인의 호흡을 분간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나는 조심성 있게 맷박과 심장을 진찰해 보았다. 아직 목숨은 붙어 있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태였다. 내가 다시 나의 자리에 걸터 앉으며 방안을 둘러보니 형제가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나는 심한 곤란을 겪어가며 이 수기를 쓴다. 추위가 혹심하고 게다가 일단 발각당하면 마지막 지하감방에 빛이라곤 하나도 없는 완전한 암흑 속으로 이감될 것이라는 공포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수기를 짧게 요약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기억은 여한 곤란도 착오도 없음을 확언하는 바다. 나와 그 형제간의 교환된 이야기에 한마디 한마디를 빼놓지 않고 기억해낼 수 있고, 무조리 다 기억하려면 할 수도 있다. 환자는 일주일 동안이나 생사시간을 헤매었다. 이윽고 임종이 절박해왔다. 여인이 나의 귀에 입술을 대고서 중얼거린 여러 말 중에서 두어 마디만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여인은 여기가 어디예요 하고 물었다. 나는 대꾸해 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하고 여인은 물었다. 나는 또 대꾸해 주었다. 그후 나는 여인에게 성을 물었으나 허사였다. 그녀는 베개 위에 머리를 가까스로 저으며 동생과 똑같이 자기네 성을 밝히려 들지 않았다. 나는 여인에게 그밖에 질문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이윽고 그들 형제에게 환자의 맷박이 급속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까지 지탱을 못하리라는 것을 전했다. 지금까지 환자는 하녀와 나 둘만이 자기 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내가 그방 안에 있는 한그 형제 중에 하나는 늘 침대 머리맡에 있는 커튼 뒤에 숨어 앉아 의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인의 죽음이 임박해 오자 그들은 내가 그녀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무관심해진 듯 보였다. 나의 죽음 역시 임박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의 머리를 스쳤다. 내가 시종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들 형제의 자존심이 지독한 손상을 입은 것은 내가 동생이라고 지명한 그자가 농부, 아니 농노의 자식을 상대로 칼부림을 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 같았다. 그들 형제의 마음에 충격을 준 것으로 여겨지는 단 하나의 걱정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명예를 지극히 손상시키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아우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나는 그가 나를 꺼리고 있음을 느꼈다. 아우는 내가 소년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아우의 행동은 형보다 더 부드럽고 정중했지만 나는 그 뒤에 숨은 그의 마음을 알수 있었다. 동시에 나는 형도 나의 존재를 귀찮게 여기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환자는 자정이 되기 두 시간 전에 운명했다. 이리하여 그녀가 겪은 이승의 모든 악덕과 슬픔은 막을 내렸다. 형제는 승마 준비를 하고 초조히 아래층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홀로 병상 옆에 앉아 있던 때 그들 형제가 말채찍으로 장화를 탁탁 치면서 방안을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결국 죽었나요? 내가 방으로 들어서자 형이 물었다. 운명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얘야, 축하한다. 형은 아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는 앞서도 한번 나에게 돈을 쥐어주었으나 나는 금전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자 했었다. 그는 또 나에게 한 뭉치의 그 말을 쥐어주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 탁자 위에 놓았다. 이 사건을 심사숙고한 끝에 나의 양심은 아무것도 받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죄송합니다만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들 형제는 서로 시선을 주고받고 하더니 내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자 그들도 답례를 했다. 그다음 우리는 쌍방이 다 같이 한마디의 말도 없이 헤어졌다. 나는 지금 기진맥진의 상태에 있다. 불행에 지치고 지쳐 빠진 것이다. 이 여인 나의 손으로 쓴이 수기를 다시 읽어볼 근력조차 없다. 그 이튿날 아침, 한뭉치의 금화가 조그만 상자에 넣어져 내집문 앞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상자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처음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에 대해 몹시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마음을 결정하고 장관에게 서신을 내어 내가 가서 본그두 환자의 상태며 그 장소를 비롯하여 결국 모든 상황을 자세히 전하기로 했다. 나는 당시의 왕궁의 권세가 어떤 것이며 귀족들의 특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의 호소가 청치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단지 나의 양심의 짐을 풀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이 사건의 비밀을 깊이 간직하여 아내에게까지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이러한 내용 또한. 나의 서신 속에 적어 넣기로 했다. 나는 나의 위험이 실제로 얼마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변이 위험할 것이라는 것만은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몹시 바빴으므로 그날 밤으로 그 서신의 작성을 끝내지 못했다. 나는 이튿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신의 작성을 끝마쳤다. 때마침 그날은 석달 금음이었다. 마지막 펜을 놓자마자 나에게 면회를 청하는 한 귀부인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내가 스스로 시작한 이 수기작성이 점점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짐을 느낀다. 간방 구석은 너무도 춥고 너무도 어두우며 나의 감각은 너무도 마비되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우울감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것이다. 그 귀부인은 젊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웠으나 어쩐지 방명해 보였다. 부인은 몹시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부인은 자진하여 인사를 청하며 자기는 후작 에브레몽드의 철하고 말했다. 그 숨을 거두던 소년이 귀족을 보고 외치던 자기와 그 어깨 장식에 수놓여 있었던 머리 글자를 결부시켜 생각해 보니 그 부인이 바로 내가 전날 만난 그 귀족의 아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의 기억은 여전히 정확하나 우리의 대화를 여기에 다 적을 수는 없다. 나에 대한 감시가 전보다 강화된 감이 있고,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 내가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인지도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 에브레몽드 후작의 부인은 자기의 남편이 관련되어 있고 나에게 치료를 의뢰하게끔 된그 잔인무도한 사건의 대충 줄거리에 관해 반은 실제로 알고 반은 추측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부인은 그 여인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다. 후작 부인이 엄청난 범인 속에서 나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자기는 극비리에 그 여인에게 여자로서의 우정을 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 일가가 오랫동안에 걸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그 악덕에 대한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싶다는 것이었다. 부인은 그 여인의 여동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있으며, 자기의 큰 소망의 하나는 그 여인의 여동생을 돕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 여인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다는 그 사실 이외에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었다. 나 역시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 부인이 나를 찾게 된 동기는 내가 남의 비밀을 잘 지켜주는 점을 믿고 자기에게 그 여인의 여동생의 주소와 이름을 일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비참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여동생의 주소는 물론 이름 또한 모른다. 이제는 쓸 종이 쪽지도 다 떨어져가고, 어제 같은 날은 엄중한 주의를 받고, 종이 한 장을 몰수까지 당하는 형편이었다. 오늘 안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의 이 수기를 끝마쳐야겠다. 부인은 착하고 동정심이 많은 여인이었으나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행복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어찌 그 부인이 행복할 수 있으랴. 남편의 동생은 형수인 그녀를 미워하고 믿지 않았으며 자기 세력을 이용하여 하나에서 열까지 형수의 일을 방해하는 형편이라 했다. 자연히 그녀는 시동생을 무서워하고 마침내는 자기 남편까지도 무서워하기에 이르렀다. 그 부인을 인도하여 형관까지 나가보니 거기에는 두서너 살된 예쁜 사내 아이가 마차 안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선생님, 이 아이를 위하여 부인은 눈물 어린 눈으로 자기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힘 자라는 데까지 변변치 못한 정성이나마 숙제를 할 생각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남아 그 악덕에 대한 속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장차 이해가 받게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 자신의 것으로서 제가 남겨둔 것 두억의 보석 값어치에 해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제가 죽은 후에라도 그 여인의 여동생을 찾게 되면 죽은 어미의 동정과 슬픔 어린 그 선물을 그 불쌍한 일가에게 꼭 전해주도록 이 아이에게 부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아이 일생에 제일 가는 책임으로 지우게 할 작정입니다. 부인은 그 어린 아들에게 키스하고 껴안아주며 이렇게 말했다. 아가, 모두,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란다. 넌 성실한 사람이 되겠지? 그렇지, 샤를. 그러자 그 아이는 힘차게 대답했다. 네, 엄마. 나는 그 아이의 손에 키스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 안고는 그만 가버렸다. 나는 그후 부인을 보지 못했다. 부인이 나에게 자기 남편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은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것으로 믿고 한 것이므로 나는 내 서신 속에서 그 이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그 편지를 봉한 다음 남의 손에는 믿고 맡길 수가 없었으므로 당일 직접 발송했다. 하지만 그날 밤 9시경 검은 옷차림을 한 사나이가 나의 집 문에 배를 누르며 나를 만나기를 청했다. 그는 나의 젊은 하인 드파르즈의 뒤를 가만히 따라 2층으로 올라왔다. 나의 하인이 방안에 들어섰을 때 나는 내 아내와 함께 앉아 있었다. 오 나의 아내 사랑하는 그대, 나의 젊고 아름다운 영국 태생의 아내요. 당연히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그 사나이가 말없이 드파르즈의등 뒤에 서 있는 것이 우리 부부의 눈에 띄었다. 그 사나이는 말하기를 생트놀의 거리에 응급 환자가 있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밖에 마차를 대기시켜 놓았다고 했다. 그후 나는 이곳에 감금되었다. 바로 이 무덤 속에 파묻히게 된 것이다. 마차가 나의 집을 완전히 벗어나자 벼랑간 뒤에서 누군가가 검정수건으로 나의 입을 동여매고 두 팔을 묶었다. 어두운 길모퉁이로부터 그 형제가 길을 건너왔다. 그들의 몸짓 하나로 나는 그들이 그 형제임을 알수 있었다. 후작은 호주머니에서 내가 발송한 그 서신을 꺼내어 나에게 보이고는 손에 들고 있던 등불로 그것을 불살라 버린 다음 그 죄를 발로 밟아 버렸다. 그러고는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나는 이곳에 운반되어 온 것이다. 나의 이 생무덤 속으로 이 무시무시한 10년 동안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소식을 단 한마디 생사만이라도 알려주겠다는 너그러운 생각이 그들 형제들 중한 사람의 가슴에라도 떠올랐던들 나는 그들이 하느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으로는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붉은 십자가의 표지가 그들의 철천지 원수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들은 하느님의 티끌만한 은총도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들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이 불쌍한 죄수 알렉상드르 마네티는 1767년 섯달 금읍날 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들 형제 및 그들의 마지막 후에 이르기까지 일가 전체를 고발한다. 놈들의 일체의 악덕이 심판될 그 시대를 향해 고발하는 것이다. 나는 놈들을 하늘과 땅에 고발한다. 수기의 낭독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굉장한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피 이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오직 피 그것만을 갈망하는 열렬한 외침이었다. 이 수기의 내용은 그 시대 최고 최대의 복수심을 끌어오르게 했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자는 전 국민 중 단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샤를 에브레몽드 악질적인 귀족 가문의 후손 공화국의 적 악명 높은 민중의 압제자 콩시에르주리로 다시 이감하여 24시간 내에 사형에 처함. 이리하여 만장일치로 샤를 에브레몽드 일명 찰스 다네 이의 운명이 정해졌 다.